열심히 살아서 그런 걸까요? 한 달 정말 빨리 갑니다. 한 달이 갔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 디몽크의 테크5입니다. 8월 달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나 참신한 제품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단 보시죠. 테크5. 에이수스, 레노버, MSI.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핸드헬드 콘솔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출시 초기에는 셋 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겁니다. 전부 윈도우 기반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결함이 하나씩 있어서 스팀덱과 비교당하면서 몇 대 얻어맞기도 했어요. 구타 유발자들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유발자를 준비했습니다. 조텍 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그래픽 카드, 조텍 맞습니다. 최대 800니트, 120Hz 주사율의 7인치 FHD, AMOLED 터치 디스플레이, AMD 라이젠 7 8840U 프로세서, 16GB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AMOLED가 적용됐다는 점이 다른 UMPC들과의 좀 차이라고 보는데요. 경쟁 상대는 구체적으로 스팀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사양은 더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칭형 레이아웃, 홀 이펙트 썸스틱, 두 단계로 조정 가능한 트리거, 듀얼 트랙패드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썸스틱 쪽에는 조정 가능한 다이얼을 적용해서 시스템 설정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어요. 상하단에는 USB 4 포트를 대응하고 있고요. 내장형 킥스탠드를 제공해 닌텐도 스위치처럼 본체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위치에 있는 D패드, 보이지 않는 곳에 구겨넣은 RGB LED 빼고 구성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죠. 이 녀석도 그렇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48.5Wh. 최근 출시된 로갈리 X보다 훨씬 작은 용량입니다. 무게도 더 무거워요. 약 692g. 배터리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가격만 착하다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512GB 모델 기준 799달러. 하나로 약 106만원. 착하지 않네요. MSI 클로버단 한참 나아 보이는데 역시 경쟁력은 스팀덱보다 떨어집니다. LIX와의 대결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하나 보고 결정하는 거죠. 무시 못합니다. 800니트로 번쩍이는 윈도우 HDR 게이밍을 즐겨볼 수 있다는 거. 매력적이죠. 윈도우 HDR이 여전히 엉망인 게 문제일 뿐이지. 요즘 나오는 휴대용 PC들 너무 거기서 거기다 질린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아야네오 포켓 DMG. 8090세대 게이머라면 이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닌텐도 게임보이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레트로 핸드헬드 콘솔입니다. 정확히 미니 게임보이 포켓과 매우 닮아있죠. 유년 시절 저도 참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녀석은 3.92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밝기 약 450니트, 1240에 1080 해상도를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 밑에는 작은 썸스틱과 터치패드까지 준비됐어요. 뒷면엔 백버튼, 측면엔 마법과 같은 스크롤 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륨도 제어할 수 있지만 깊게 눌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버튼 매핑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런 컨트롤 레이아웃이 얼마나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일반 UMPC에 비하면 뭐 무게도 한참 가벼워요. 약 278g. 가장 얇은 부분을 기준으로 두께도 약 1.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고 얇고 가볍다. 그 대신 현재 출시되고 있는 UMPC들보다 사양은 더 낮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G3X 젠2가 탑재되어 스냅드래곤 8 젠2 기반인데 라이젠 G1 시리즈에 비할 바는 안됩니다. 고사양 게임을 쾌적하게 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게임들을 더 치밀한 옵션 타협으로 오랜 시간 즐기는데 의미를 두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6000mAh, 어지간한 스마트폰보다 용량은 더 큽니다. 사실 해당 제품은 공개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인디 고고에서. 그러면 7월에 소개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출시일을 착각했습니다. 그때 안 넣었거든요, 일부러. 8월 출시인 줄 알았는데 10월 배송 시작이에요. 그건 미리 앞당겨서 소개했다고 치자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가장 저렴한 모델은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 약 45만원. 비쌉니다. 여유만 있으면 낭만으로 하나 구입하고는 싶어요. 근데 여유가 없죠. 못 삽니다. 여러분은 있길 바래요, 여유.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뭐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임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 같은 유저들을 위해서 스틸 시리즈가 준비했어요. 와우, 20주년 기념 한정판. 귀찮게 꽤 여러 개를 내놨거든요. 먼저 아크티스 노바 7 와우 에디션입니다. 이전에도 호드와 얼라이언스 문양이 박힌 제품을 내놨었는데 이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와우 로고를 박았어요. 어떤 제품이냐고요? 40mm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38시간의 배터리 수명, 컴포트 맥스 시스템으로 완성된 편안한 착용감을 특징으로 하죠. 소리는 적당히 들어줄 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해외에서도 뭐 좋은 평가 받고 있고 가성비를 논할 때 늘 빠지지 않죠. 거의 기준점입니다. 그만큼 홍보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우 로고가 하우징에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잖아요. 과해 보이지만 마냐라면 이거 참기 힘들죠. 가격은 약 23만원. 좀 나가요.
다음 에어록스 9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MMORPG를 위한 측면 12개의 버튼들을 특징으로 하죠. 180시간의 배터리 수명은 덤입니다. 99g의 무게는 어쩔 수 없고요. MMORPG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튼들이 많으면 또 유용하게 쓰긴 씁니다. 와우 경우에는 점점 캐주얼하게 변해서 그렇지 오래전에는 스킬 레벨에 따라서 매크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들을 좀 많이 사용했었어요. 물론 저렇게 촘촘히 버튼들이 박혀있으면 막상 누르는 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와우 로고가 박혔잖아요. 와우. 약 $170, 22만원입니다. 아,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죠. 아티산 키캡. 살기라스 검을 표현한 핸드메이드 키캡입니다. 이건 좀 끌리지 않나요? 대신 수제라서 비싸요. 약 12만원. 실제 칼도 아니고 칼이 살짝 누워있기 때문에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베일 일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다 너무 비싸. 그럼 이거죠. QCK-XXL. 인기 많았던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두께감 있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패브릭 패드죠. 거기에 살기라스 검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장엄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46, 약 6만원. 기본 모델 경우 국내에서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전부 한국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한정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지난번 엘가토도 그렇고. 하지만 진성 와우 마니아라면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로고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외로 훌륭한 마이크 품질로 저를 놀라게 했던 브랜드 하이퍼엑스. 그리고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 하이퍼엑스 쿼드캐스트였습니다. 보통 잘 팔리는 모델들은 이 호흡기를 붙이죠. 귀신같이 업그레이드 모델을 내놨습니다. 쿼드캐스트 2 USB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전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전면에 다기능 제어 노브가 포함됐거든요. 이전 모델은 제품 하단에 마이크 감도 조절 다이얼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편의성이 올라간 거죠. 볼륨뿐만 아니라 폴라 패턴까지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단일지향, 무지향, 양지향, 스테레오 네 가지 패턴을 대응하죠. 사용 환경, 목적에 따라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 겁니다. 진동 소음 억제를 위한 분리형 쇼크 마운트는 이번에도 기본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녹음 품질 개선됐습니다. 최대 24비트 96kHz 샘플링이죠. LED는 붉은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RGB의 진심이라면 쿼드캐스트 2S를 보셔야 돼요. S모델은 녹음 품질도 이제 최대 32비트 192kHz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죠. 쿼드캐스트 2가 $150, 2S가 $200, 각각 20, 26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전 출시됐던 국내 정발 제품들이 16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S모델 기준으로 10만원 더 오른 거죠.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인데 가격 인상, 유감스럽긴 하지만 뭐 성능이 좋아진 거니까요. 어쨌든 쓸만한 콘덴서 마이크를 찾는 유저들에게는 여전히 눈여겨봐도 좋을 제품들입니다. 하이퍼엑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로지텍 예티, 엘가토 웨이브 3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스틸 시리즈에서도 하나 내놨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쁜 외장 하드는 정말 보기 드물었습니다. 나름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던 곳이 웨스턴 디지털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블랙 컨테이너, 패밀리 룩, WD의 퍼포먼스 시리즈인 블랙, 거기에 게이밍 키워드를 덧붙여서 재미를 좀 봤죠. 뭐 그래봐야 USB 3.2 Gen 1 하드지만 SSD보단 저렴하잖아요. 용량 대비. 때문에 많은 게임들을 한 번에 좀 넣고 보관하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대안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잘 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게이밍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안 솔루션과 같은 요소는 없습니다.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뭐 굳이 아쉬움을 따지자면 그 정도였다는 거죠. 2TB 기준 10만원대 제품이었습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맥 전부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출시된 제품인데 이거 왜 보여주냐. WD가 P10에 아주 산뜻한 변화를 줬습니다. 핑크 모델을 내놨어요. WD 블랙이지만 핑크. 아, 이거 좀 내려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블랙 핑크. 본체 샤시에 플라스틱 소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적어요. 시게이트, 삼성전자도 핑크색 외장 하드를 내놨었지만 그것들에 비하면 훨씬 고급스럽죠. 핑크색이 진심인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를 모조리 핑크로 도배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제품인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격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1TB가 13만원, 6TB가 약 27만원.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WD 블랙이 묻었는데 6TB가 27만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격 같습니다. 소개한 5개 제품들로는 좀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너스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간결하게 보여드릴게요. 심각할 정도로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그게 티네이지 엔지니어링 제품들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나가는 게 흠인데 너무 이뻐서 쓸일 없지만 갖고 싶게 만드는 마성을 지녔죠. 이번에도 그래요. EP1320 미디블. 중세시대 느낌의 수백 가지 사운드 및 샘플이 포함된 세계 최초 중세 샘플러 컴포저입니다. 비트머신이죠. 현악기, 허디거디, 체인레틀, 그리고 칼, 화살, 농장 동물, 마녀 등등의 음향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16비트 46kHz, 스테레오, 미디, USB-C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4개의 AAA 건전지 혹은 USB-C 연결로 여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내장 스피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299, 약 40만원입니다.
요즘은 또 어떤 제품이든 본체에 디스플레이를 달아주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확실히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ASUS 터틀비치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콘입니다. 레볼루션 X 언리미티드 엑스박스 인증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빠른 반응을 위한 마이크로 스위치 적용 버튼들, 홀 이펙트 썸스틱, 조정 가능한 인스턴스 트리거, 각종 버튼 매핑과 오디오 소스 믹싱을 위한 디스플레이, 한 번 충전으로 약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은 덤입니다. 후면 백버튼은 꽤나 겸손한 크기인데 지금까지 나콘이 내놓은 엑스박스 컨트롤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쓸만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나콘이 플스5를 위한 레볼루션5 프로라는 모델을 내놨었거든요. 거기서 터치패드 빼고 디스플레이 넣은 겁니다. 문제가 가격이에요. 199유로, 하나로 약 30만원. 이게 왜 문제냐? 각종 소셜 알림 기능을 더하고 있고 더 고급스럽게 생긴 게 터틀비치 스텔스 울트라입니다. 근데 그게 29만원이에요. 결국 버튼감, 특히 D패드와 후면 버튼이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나은 그립감을 제공하는가, 그에 따라 좀 평가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당장 겉보기에는 터틀비치 쪽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은 레고로 장식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 월드, 마리오와 요시. 사실 별거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예쁜 레고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델이에요. 장식품. 제 인생 게임 슈퍼패미콤, 아니 현대 슈퍼콤보이를 구매하게 만든 장본인, 그게 슈퍼마리오 월드였거든요. 지금도 게임팩, 카트리지 갖고 있어요. 픽셀화된 마리오와 요시, 안 끌릴 수가 없습니다. 장식품이라고는 했지만 기믹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 핸들을 돌리면 요시가 아장아장 걷습니다. 상단 다이얼을 돌리면 혀가 튀어나오죠. 별도 게임 사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낭만 있습니다. 오래전 마리오 월드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슈퍼패미콤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 게다가 이 요시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런 마리오 월드 레고 참기 힘듭니다. 가격 약 18만원, 10월 출시고요.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달에는 딱히 엄청 새로운 제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켓 DMG, 와우 한정판 키캡, 레고 슈퍼마리오 월드는 정말 갖고 싶네요. 아무튼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